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명 센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명 센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뭐 장명이라기보다 뭐 말을 새로 만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미치듯이 공감이 가는 건 이불킥이에요. 아 이불킥 뭐 이불 그런 킥, 표현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장명이라기보다는 그런 단어를 하나 네이밍 만드는 센스가 게, 어, 네이밍 센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불킥 맞아요. 그게 뭔가 창피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렸을 때 밤에 자다가 막 이불을 걷어차고 싶은 그 장면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 이불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당연하게 쓰고 있는 단어지만 멘탈 붕괴 멘붕 멘붕이라는 그렇죠. 말도 진짜 멘탈 붕괴. 멘탈이 무너진다. 뭐 동공지진 이런 그래, 말도 동공지진. 너무 웃기고 맞아요. 현타 맞아요. 현자 현타. 타임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너무 잘 만든 모두가 다 쓰죠. 아 진짜 현타 온다. 현타 온다. 그런 느낌에서. 그런 상황에 맞는 말들을 진짜 잘 만들어내는 것 그 같아요. 그 단어의 감정과 상황을 이렇게 적절히 그러니까,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네티즌들의 그 드립력도 드립력이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그 유쾌한 그 정말 해학의 민족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드립치는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드립들이 생각났을 때 참지 못하고 내뱉는 그 습성이 맞아요. 피에 흐르는 거야. 이 민족의 피에 흐르는 거야. 피는 다 같이 그렇죠. 아재인 거야.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런 아재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린 좀 뭐 나이대가 이제 어릴 때는 아재 개그적인 감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거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건 입 밖으로 안 내는 거고 이제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지.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 자제력이 없어지기 그렇지. 때문에 아 이거는 별론 것 같은데도 입 밖으로 꺼내고 보는 거지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면 센스가 좋다는 것보다는 아재력이 강하다. 아 그렇죠. 드립을 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렇죠. 네.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버즈비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리뷰를 하면서 아,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 대단합니다. 저도 그런 드립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좀 뭐 모델명을 빨리 뭐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라거나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막 영어로 바꾸고 한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그 요행 적가 그렇죠. 기억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행이 그 후루꾸를 이제 요행 후루꾸 레드 플러스에서 요행 적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명 바꾼 것들이 꽤 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죠. 네, 허밍버드 빅 스카이 블루에서 허밍버드가 이제 벌새니까 그래서 봉조 대천청 허밍버드 빅 블루 스카이 봉조 대천청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맞아요. 네이밍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은 오랜만에 허밍버드입니다. 허밍버드 자 허밍버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허밍버드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허밍버드가 저희가 뭐 J45랑 허밍버드 이 두 개가 거의 엄청 가장 네, 인기 네. 모델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했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 2018년부터 했던 것들을 쭉 훑어볼게요. 그 2018년도 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봉조 대천청을 발견해갖고 방금 인트로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였죠. 맞아요. 봉조 대천청 475만원이었고요. 칼바람에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미세먼지 없는 봉조 대천청. 그래서 8.5 이렇게 드렸었고요. 2018년도에 또 허밍버드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그 월럿이 있었고 마호가니 있어서 마방가르드 월방가르드라고. 맞아 마방가르드 네. 월, 기억난다. 기억나시죠? 277만 원.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튀지 않는 친구 허밍버드 닭가슴살 에디션. 8.5 이런 느낌. 뭔가 되게 플레인한 느낌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월방가르드가 244만 원이었는데 산타가 나에게 선물해준 기타 허밍버드 동네 크리스피 치킨 맛집 에디션. 그래서 9.0. 자글자글했구만.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허밍버드 리갈 이게 리갈. 이제 2018년 3월에 했던 거였는데 610만원짜리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짜 걸맞는 네이밍이다. 왜냐면 리갈 이런 거 약간 좀 쓸데없이 묻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전 세 중에 왕 이래서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밍버드 슈프림 아방가르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407만 2천원. 약간 우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8.5 8.0 7.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밍버드 스탠다드 2018년도에 했던 거. 오늘도 스탠다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모던 컬렉션으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때 2018년도의 스탠다드는 제대로 된 악필 교정. 저는 깁슨을 위한 허밍버드의 끊임없는 날갯짓에서 9.0, 9.0. 그 스탠다드가 평가가 좋았어요. 스튜디오 2019년도에 했었던 게 224,000원. 이게 지금 허밍버드 중에 최저가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거품을 뺀 나머지 거품을 빼다가 본체까지 좀 빠진 느낌이 나 그렇죠, 이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알이 없는 거 같은. 세 장 안에 벌스에서 8.0, 7.5. 가격에 비해서는 좀 혹평을 받았던 맞아요. 거예요, 이게. 허밍버드 크로마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444만 원. 체리가 올라간 과일 빙수, 생크림 가득 자바치 프라푸치노 8.5, 8.5.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느낌이 오죠. 허밍버드 디럭스 499만 8천 원. 장동건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일까? 내가 생각하는 깁슨의 기준 9.0, 9.0. 잘생겼네.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 허밍버드 빈티지 2019년도 6월 560만 원. 말 한마디에 안정되는 아버지의 목소리. 저는 봉조 지천명 허밍버드인데 한 50대는 된 느낌이야. 중년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봉조 지천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던 거, 이게 2021년 6월 9일 날에서 스쿼드를 돌렸었던 모델이고요. 허밍버드 오리지널 컬렉션의 오리지널입니다. 오늘은 모던 컬렉션의 스탠다드고요. 스탠다드.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446만, 오늘은 474만. 그때는 77.5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명호 씨는 사운드를 35점을 주셨어요. 나 엄청 좋았나 보다. 사운드를 진짜 잘 주셨고, 명호 씨 밥 같은 기타. 저는 역시 허밍버드 과연 오리지널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명호 씨는 지금 총점이 79점. 35, 14, 15, 1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전 32, 13, 15, 16. 해서 총점 평균 점수 77.5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허밍버드 히스토리를 쫙 한번 훑어봤고요. 자, 오늘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74만 3천 원. Made in USA. 전장 102cm, 무게 2.11kg, 두께 118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8mm고요. 빈티지 선버스트 단일 색상으로 나옵니다.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 모델이고요. 상판은 시티카스 프로스탑, 축구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라운드 넥입니다. 글로브 오토매틱 헤드머신에 너트는 터스크 43.81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프렛에 LRBX BTC 픽업, 그리고 리버스 밸리 로즈우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도야. 가장 친절한 와. 깁슨 소리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진짜로. 네. 깁슨 소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뭐랄까 약간 이렇게 코어가 네. 있는 사운드에 이제 정말 친절한 코어가 맞아요. 있는 느낌이에요. 깁슨 특유의 그 마호가니의 그 확실히. 그 좀 뭐랄까 투박하고 거친 매력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맞아요.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맞습니다. 엄청 그 진입 장벽이 낮은 느낌. 맞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완전히 범용성 있는 어쿠스틱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싶은 그런 느낌. 가장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게 허밍버드와 J45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아, 깔끔하고 진짜 밸런스 좋은 사운드야. 오, 좋아. 이게 불편한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뭐랄까 손에 익지 않은 기타를 계속해서 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잡았는데 편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매력이거든요. 남의 기타만 10년째 친 사람이라 남의 기타 주인 없는 기타 그렇죠. 남의 기타 주인 없는 기타만 10년째 치고 있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 가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느낌 좋아요.
네, 좋아요. 피지컬 아주 훌륭합니다. 피지컬이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앰프 꽂았을 때 그게 확 더 부스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쳤을 때는 진짜 깔끔하고 밸런스 좋다라는 느낌이고, 앰프 딱 꽂으니까 약간 그 숨겨놓았던 근육을 딱 보여주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거죠, 이거. 딱 했는데 이거 갑자기 짐승. 짐승. 야, 이런 느낌. 좋아요, 맞아요. 멋있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치는 볼륨 다 따라오잖아요. 네. 그게 다 따라오죠. 그래서 되게 편해요. 되게 좋아요. 오히려 앰프 사운드는 SJ200보다 전체적인 피지컬이 더 큰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SJ200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앰프를 딱 꽂았을 때 하체가 굉장히 좋은 느낌. 맞아요. 딱 이렇게 스쿼트 딱 해놓은 하체라면은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벌컵이 딱 돼 있는 느낌. 맞아요. 약간 사이클 선수 같은 게 SJ200이 피지컬이라면은 이건 이제 이거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다 하신, 전체 맞아. 예쁘게 만든 벌컵 돼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특화되어 있는 근육이 좀 다른 느낌. 허밍버드 스탠더드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허밍버드 스탠다드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리지널을 하고 바로 스탠다드를 했잖아요. 두 개가 뭐 성향이 당연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오리지널 밥 같은 기타라고 하셔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건 그래도 약간 집에서 해주는 살짝 잡곡 섞인 약간 현미도 좀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조금은 더 거칠고 건강을 생각한 느낌이 있다면, 그렇지. 이건 식당에서 나오는 백미밥이야. 맞아요. 완전 그냥 정말 딱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흰쌀밥의 그 맞아요, 맞아요. 단맛과 네, 그런 게 딱 느껴지는. 네. 건강은 조금 더 나가자면 약간 단백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거 쉐이크 단백질 같은 느낌도 그런 느낌. 좀 있어. 네. 약간 그렇습니다. 헬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느낌의 이쁘게 키운. 네. 근육 이쁘게 키운. 그렇습니다. 자, 허밍버드 스탠다드 오리지널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두 개의 그 매력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희 버즈비에는 그 몸이 참 좋은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예, 현PD라고. 네. 딱 치는데 현PD 같은 느낌이었어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그리고 근육도 딱 잡혀있고 체형도 좋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현의 피지컬. 그래서 현피라고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주 그로테스크하네요. 네. 현피. 현피요? 네. 네, 현이가 저 때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현피 때문에 저 진짜 현피 큰일 나죠. 어, 네. 그 중의적인 느낌을 살려서 네. 아까 제가 이제 또 흰쌀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허밍버드의 백미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좋네요. 네, 백미가 이제 뭐 눈썹 밑자일 수도 있고 쌀미자일 수도 있고 중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웅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 평균 77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오리지널 때 영웅 씨가 사실 사운드 점수를 너무 잘 주시긴 했어요. 35란 말이죠. 35 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33 약간 내려갔고 나머지 똑같고요. 그래서 79에서 77이 됐고 저는 사운드가 하나 내려갔는데 그 가성비 하나 올라가고 편의성 하나 올라가고 이래서 76에서 77이 됐습니다. 그래서 77.5였고요. 77 거의 점오.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매력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어쨌든 오리지널도 스탠다드도 과연 역시 이런 소리가 나오는 네, 깁슨의 대표 기타라고 할 만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랜만에 야마하 가격대 확 줄여서 중저가 라인 50만원 언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랜만에 약간 입문용으로도 볼 수 있는 그 영역대에서 리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야마하로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